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. 띄워주시죠. 처음에 이번에 강성희 의원이 당선됐죠. 누가 당선시켜준 거예요? 아니요, 민주당이.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어요. 간첩을 당선시키는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은 뭐예요? 같은 간첩들이야. 야당이 그런 건 이해가 돼. 그 다음 넘겨주시죠. 예, 다 넘겨주시죠. 예. 우리 그, 더 넘겨주시죠. 예, 예, 여기. 자, 울산 남구에서 교육감이 진보 세력이 됐습니다. 자, 표 차이가 93만 명의 유권자 중에 26%만 울산 선거에 참석을 했습니다. 천창수 진보 측 당선자는 15만 표 얻었어요. 우파 국힘당은 9만 표 얻었어요. 자, 누가 운동을 안 한 거예요? 국힘당이 운동을 안 한 거예요. 자, 여기서 15만 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울산 현대자동차 종업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? 7만 명 있습니다. 현대중공업 종업원 수가 12,000 명입니다. 누가 15만 표를 찍어서요? 근로자 부부가 찍으면 딱 15만 표예요. 거기는 다 참석을 했다는데 국힘당은 당원들 다 나왔어요, 안 나왔어요? 포도원을 허는 게 누구라고요? 국힘당 내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포도원을 허는 걸 보입니다. 또 하나 있습니다. 아까 그 정당법 띄워주시겠습니다. 정당법 41조. 정당법 41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정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? 통합진보당이나 진보당이나 진보당을 등록시켜주면 돼요 안 돼요? 이거 누가 등록시켜줬습니까?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놨는데 정부에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헐고 있다는 거. 누가 심어놨어요? 문재인이가 심어. 여기서 해결은 뭘? 포도원을 작은 허는 여 뭘로 잡아야 돼? 자유마을. 아까 울산 남구 선거에는 153표로 졌습니다. 울산 남구에 몇 개 마을이 있는지 아십니까? 14개 마을. 14개 마을에서 1,000명씩 들어가면 몇 표? 14,000표. 울산 전체는 56개 마을. 1,000명씩 들어가도 56,000개.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마을 없이는 죽답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전부 다 다음번 선거는 자유마을로 대한민국의 자유 이겨내고 그리고 포도를 얻은 작은 여우 한 마리도 남김없이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